자, 오늘은 어제 분수의 덧셈까지 했는데, 분수의 덧셈 한 챕터만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뺄셈 해볼게요. 자, 바다 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 이거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다 어제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은, 대분수 앞에 있는 자연수끼리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분수끼리 더한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가분수로 대분수들을 모두 고쳐서 가분수와 가분수를 더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1과 2분의 1 더하기 2와 6분의 5니까 먼저 1 더하기 2를 할 거고요. 여기 그러면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과 5분의 6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거는 6으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이거 6으로 통분하면은 여기만 6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곱하기 3 해주면은 6분의 8. 자, 6분의 8은 1과 6분의 2. 그리고 1과 6분의 2는 어때요? 약분이 되잖아. 2로 약분이 되죠? 3분의 1. 자, 그럼 1과 3분의 1에다가 아까 여기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놨던 3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와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대분수와 대분수를 덧셈할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가분수로 고쳐볼 거야. 1과 4분의 3은 가분수로 고치면 1 곱하기 3에서 위에다 더해주시면 4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1 곱하기 5에서 4에다 더해주면 9니까 5분의 9죠. 자, 4분의 7과 5분의 9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 둘의 최대 공약수인 20으로 각각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4가 20이 되려면 5 곱해야 되니까 35 더하기 5가 20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9, 4, 36. 자, 이러면 71, 20, 20분의 71이 되네요. 20분의 71은 20이 3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대분수 형태로 고쳐주면은 3과 20분의 11이란 형태가 돼요. 3과 20분의 11. 정답은 3과 20분의 1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또. 자, 그럼 3번은 다시 우리 대분수와 대분수를 더할 때 자연수와 자연수를 먼저 분리하는 것, 즉저 분수들 앞에 있는 2와 1을 먼저 더하고요. 나머지 분수들 8분의 5와 2분의 3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8을 통분을 해야지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8, 3, 24로 통분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3 곱해야 되고, 여긴 24가 되려면 8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8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분의 15 더하기 24분의 16이 됐어요. 더하면은 31이죠. 24분의 31이 됐고요. 자, 24분의 31은 대분수로 고칠 수 있겠죠. 24가 한번 들어가. 그러면 7. 24분의 7. 1과 24분의 7이 분수 부분을 더했을 때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3을 여기다 1에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4. 정답은 4와 24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다시 한번 그러면 가분수를 고쳐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7분의 6은 1 곱하기 7을 위에다 올려줘야 되죠? 13. 7분의 13 더하기 1 곱하기 3을 위에 올려서 4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은 7분의 13 더하기 3분의 4인데 얘네들 통분해야 되잖아, 그죠? 얘네들 통분해야 되니까 21로 통분해 볼게요. 7, 3, 21이니까 여기다 3 곱하면 39 더하기 3, 7, 21이니까 여기다 7 곱하면은 28. 자, 그러면 21분의 39와 21분의 28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더 해볼까? 67, 21. 자, 67에는 21이 3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3과 21이 3번 들어가면 63이니까 67에서 63을 빼주면 4죠? 그러면 3과 21분의 4다.
이런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숙제가 많다 그랬죠, 어제도. 덧셈의 분수의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빈 곳에 두 수의 합을 넣으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해서 넣을 거예요. 저는 사실 대분수와 대분수를 더할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따로 하고, 이렇게 1 더하기 2 따로 하고, 분수를 따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가분수가 편한 사람도 있대요.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럼 7이 14로 통분해야 되니까 2 곱해주면 10, 14로 통분해야 되니까 7, 그러면 17, 14분의 17. 자, 14분의 17은 14가 한번 들어가니까 1을 앞에다, 아이고, 왜 이러니? 왜 자꾸 점이 찍히니? 1을 앞에다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빼주고, 다시 여기다 더해놨던 3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니까 4와 14분의 3. 정답은 4와 14분의 3이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가분수가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분수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과 아이고, 아이고, 9분의 4 더하기 1과 6분의 5. 얘네들을 먼저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3, 9, 27, 3, 9분의 31. 그다음에 1과 6분의 5는 1, 6, 6을 더해주면 11. 자, 9하고 6은 18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18, 그러면 2를 곱해주니까 62, 18, 3을 곱해주니까 33. 자, 둘이 더해주면은 95가 나와요. 95. 자, 18분의 95가 나오는데 이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대분수로 고쳐줘야 하죠. 18에는 5번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18이 95에 5번이 들어가면 90이거든요. 18 곱하기 5가 그러면은 90에서 5를 빼, 90만큼 빼주면 95에서 5, 90을 빼주면 5가 남고 5와 18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분수와 가분수 모두 더해서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수를 써보세요라는 건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주 아주 귀찮은 문제죠. 여러분들이 싫어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13분의 16 더하기 5와 12분의 7. 이거 16하고요, 12는요, 몇으로 통분이 가능하냐면요, 14, 18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2하고 5를 떼서요, 2 더하기 5는 따로 해놓겠습니다. 7. 자, 그럼 이두 분수를 48로 통분하려면은 여기는 3 곱해야 돼. 48, 39. 여기는 4를 곱해야 돼. 48. 28.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39 더하기 28 하면은 7, 67. 자, 48분의 67은요, 48이 한번 들어가겠죠? 1과 48분의 67에서 48을 한번 빼주실게요. 뺄게요. 19가 나옵니다. 1과 48분의 19에다가 이제 여기다 계산해놨던 7을 더해줄 거니까 8. 그러면 여기 정답은 8과 48분의 19다. 하나 구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과 8분의 아이고 5, 아이고 8분의 5 더하기 3과 5분의 3인데요. 마찬가지로 자연수 부분은 따로 떼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이니까 4죠. 4를 따로 떼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하고 8이니까 40으로 통분이 가능하겠죠? 25. 여기도 그러면 40으로 통분하면 8 곱해야 되니까 32.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은 57. 자, 40분의 57이 나왔으니까 40분의 57한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1과 40을 뺀 17, 40분의 17인데 여기 있던 4도 더해줘야 되니까 5와 40분의 17이 나옵니다. 5와 40분의 1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한 칸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도 구할 거야. 2와 16분의 13. 이번에는 가분 수로 고쳐볼게요. 2와 16분의 13 더하기 1과 5분의 8. 저는 가분수로 고쳐서 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16 곱하기 2 하면 32니까 여기다 32를 더해주시면 45, 1, 8, 13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8하고 16은 16으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2를 곱해줘야 돼. 그럼 26이죠. 그러면 16, 45. 45 더하기 26 하면은 71입니다. 그죠? 그러면 16분의 71이 됐고요. 이 16분의 71을 이제 대분수로 고쳐봅시다. 16이 4번 들어가요. 64. 그러면 63은 71 빼기 64 하면은 7. 그러면 정답은 4와 16분의 7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하나 구했고요.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 가분수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와 12분의 7 더하기 3과 5분의 4. 그러면 마찬가지 대분수로 고치면 얘는 67입니다. 67. 얘는 15니까 5분의 19. 자, 12와 5를 통분할 수 있는 숫자는 60이에요. 둘이 최소 공배수 60. 그러면 12 곱하기 5니까 60에다가 여기다 3, 5를 곱하면 335, 숫자가 꽤 커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12를 곱하면은 60.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곱하면은 210, 228. 228. 38이니까요. 228. 자, 이 둘이 더하면은 60분의 36, 563이 나와요. 그죠? 563이 나오고, 563에는 60이 9번 들어갈 수 있어요. 6, 9, 54니까. 그러면 9, 그 다음에 540만큼 빼주면 23, 그 다음에 분모는 60. 그러면 9와 60분의 23, 엄청 큰 숫자가 나왔어요. 9와 60분의 2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덧셈은 우리 다 해봤어요. 남은 문제들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 분수의 뺄셈을 하겠습니다. 분수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분모가 같다면, 4분의 2 빼기, 4분의 1은 2 빼기 1 하는 게 분자가 될 거고, 분모는 그대로 4니까 4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분수의 뺄셈인데, 마찬가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덧셈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를 통분해야 돼. 자, 진분수. 5분의 4 빼기 3분의 1을 하려면 5하고 3을 통분해야 되겠죠? 15로 통분이 가능할 거니까 12. 15로 통분이 가능할 거니까 5. 그러면 정답은 12 빼기 5가 분자가 되는 15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렇죠? 15분의 7. 그 다음에 2번, 4분의 3과 2분의 1을 통분해서 빼보래요. 이거 이제 우리 통분 많이 해봤으니까 금방 하겠죠? 이거 4로 통분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4분의 1이더라. 이제 이 정도는 간단하게 풀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5 빼기 8분의 3. 자, 6하고 8을 각각 분모들을 통분해야 되는데, 6하고 8은 최소 공배수 24가 나올 겁니다. 그럼 6이 24가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20. 물론 6, 8, 48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24가 되려면 3 곱해야 되니까 9. 그러면은 분자인 20과 9를 빼면 11. 분모는 그대로 24니까 24분의 1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나머지 얘한 문제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숙제 많은 거 싫어하니까 한 문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9분의 7 빼기 5분의 2예요.
9하고 5는 9, 5, 45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5를 곱해서 35, 여기는 9를 곱해야 되니까 18. 자, 그러면 35 빼기 18 하면 17. 엥? 엥? 분모는 그대로 45니까 45분의 17이 정답이 됩니다. 4번까지는 제가 풀어봤고요. 여러분은 여기 5번부터 저랑 안푼 문제를 숙제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달라는 겁니다. 자,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볼게요. 2하고 8은 8로 통분해야 할수 있는데, 요 8은 그대로 내비두면 될 거고요. 얘를 8로 통분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8분의 4 빼기 8분의 1로 변합니다. 정답은 8분의 3인 거죠. 그죠? 8분의 3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숙제를 제가 최대한 줄여드릴게요. 자, 6, 7분의 6 빼기 5분의 3은 어때요? 7, 5, 35로 통분하면 되겠죠. 분모의 곱이니까 그대로 여기도 5 곱해주고, 여기는 7 곱해주고, 이렇게 분모를 통일해주면은 30 빼기 21, 9니까 35분의 9다. 정답은 35분의 9다. 그리고 11번. 자, 14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도록 할 거예요. 자, 14하고 6은 얼핏 떠오르지 않죠? 14하고 6은 얼핏 떠오르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2로 나눠서 7하고 3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7, 3, 21 곱하기 2니까 최소 공배수가 42. 42로 통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14가 42가 되려면 3을 곱해줘야 된다는 걸 저기서 알수 있죠? 15. 얘가 42가 되려면 7 곱해야 되니까 7. 자, 그럼 빼주면 8. 42. 42분의 8인데 42분의 8은 약분이 돼요. 2로 약분이 아직 되죠? 2로 나눠주면은 21분의 4. 정답은 21분의 4입니다.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서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제 내가 이거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분수의 뺄셈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제 나왔던 것처럼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계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분수를 계산할 때도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일단 먼저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자, 1과 2분의 1이 있고요. 1과 6분의 1인데, 저기 있는 1과 1, 요 앞에 있는 1들은 그냥 내비둘게요. 그럼 우리 2분의 1과 6분의 1만 통분하면 돼. 자, 그러면 2분의 1하고 6분의 1 통분하려면 6으로 통분하면 되니까 얘만 6으로 통분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3 곱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1과 3, 6분의 3에서 1과 6분의 1을 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대분수끼리 1끼리 뺀다면 얘는 0이 될 거고, 0은 안 써줘도 되죠? 그러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안 써줘도 돼. 그러면은 6분의 3 빼기 6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그러면 당연히 3 빼기 1이니까 6분의 2인데, 자, 여러분 6분의 2는 기약분수가 아니에요. 한번더 약분이 되죠? 2로. 그러면 정답은 3분의 1이다. 정답은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해볼까? 밑에도 마찬가지 1과 5분의 4 빼기 1과 8분의 5인데요. 여기도 요 앞에 있는 자연수 1은 일단 무시합시다. 그러면 우린 8하고 5를 분모로 가지니 분수만 통분할 거야. 40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여기 8 곱해야 되죠. 40으로 통분하려면 여기 5 곱해야 되니까 25.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빼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자연수 1, 1은 빼서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요 분수만 남는 거지. 이렇게 분수만 남지 않습니까? 요 분수만 남으면 둘이 빼주면은 얼마야? 32 빼기 25니까 7이죠. 그러면 40분의 7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풀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번엔 2와 3분의 2 빼기 1과 4분의 1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자연수 2하고 1을 일단 떼볼게. 얘는 무시. 그러면 이 3분의 2랑 4분의 1을 통분하려면 12로 통분해야 되니까 4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먼저 2하고 1을 빼면은 1이겠죠. 그 다음에 12분의 4, 8 빼기 12분의 3이니까 빼주면 12분의 5죠. 그럼 우리 정답을 얻었습니다. 1과 12분의 5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냥 빼주시면 되고요. 분수는 분모끼리 통분을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과 6번, 7번, 엄청 많네. 8번까지 제가 숙제로 드릴 거예요. 대신에 오른쪽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 곳에 두 수의 차라는 건 뺄셈하라는 거잖아요. 요 둘이 요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두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2와 5분의, 아이고, 이런. 2와 5분의 3 빼기 2와 3분의 1이네. 자, 5하고 3을 통분을 해봅시다. 분모가 5하고 3이니까 15로 통분하려면은 여기다 3 곱해서 9, 15로 통분하려면은 여기다 5 곱해서 5. 자, 그런데 여기 자연수 2하고 2는 서로 빼주면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저는 미리 없앨게요. 미리 없애면 이제 15분의 9에서 15분의 5를 빼는 게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15분의 4가 되는 거랑 똑같죠. 맞죠? 15분의 4가 됩니다. 정답은 15분의 4. 요렇게 해서 싹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7과 11분의 9와 3과 2분의 1. 뭔가 숫자가 커 보이네요. 빼기 3과 2분의 1. 마찬가지로 여기 분수 부분을 먼저 통분을 해보자고. 11하고 2는 안 나눠지니까 11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하겠습니다. 22. 여기도 2를 곱해주니까 18. 여기는 22를 만들려면 11 곱해야 되고, 여기도 11 곱하면 11. 3.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7 빼기 3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7 빼기 3 하면은 4. 그죠? 그 다음에 18 빼기 11 하면은 7이잖아. 그러면 4와 22분의 7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수를 먼저 통분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도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지금 자연수가 이 앞에 있는 게 1이고 뒤에 있는 게 6이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를 뺄 수는 없겠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거꾸로 써야 되겠죠. 거꾸로 써보면 6과 8분의 5에서 1과 6분의 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마찬가지로 6하고 1은 따로 떼서 계산할 수 있잖아. 5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5하고 6분의 1은 24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해야 되네. 얘는 15. 얘는 4 곱해야 되네. 4. 그러면은 15, 분자는 15 빼기 4.
분모는 24, 그럼 15 빼기 4하면 11이죠? 그러면 5와 24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작을 경우에는 앞에 자연수가 여기 뒤에 자연수보다 작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와 24분의 11이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2와 4분의 3 빼기 1과 10분의 3 해볼게요. 얘도 그러면은 2와 4분의 3 빼기 1과 3분의 10이니까 2 빼기 1은 할수 있죠. 그러면 1이네. 그 다음에 4와 10은 20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 5, 20이니까 3, 5, 15. 얘가 20이 되려면 2 곱해야 되니까 6. 자, 그러면은 15 빼기 6이 분자가 되는 분수가 돼야 돼요. 20분의 9. 정답은, 아이고, 1과 20분의 9가 됩니다. 정답은 1과 20분의 9가 되고요. 잠깐만요. 오늘 원래 이거 분수의 분모와 분수의 덧셈 뺄셈 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다못 끝낼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결해보고 대신에 내일은 분수의 뺄셈 마무리하면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이죠. 분수의 뺄셈 마무리하면서 약간 심화 문제 몇개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개만 풀어볼게요. 받아내림이 없는 분모가 나는 대분수의 뺄셈 우리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저 그냥 오른쪽 걸 먼저 계산할게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분이 오른쪽 걸 먼저 계산하고 싶네. 자,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 4 빼기 2니까 2는 먼저 써놓고요. 5분의 10이라고 5분의 1을 통분하려면 15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만 통분해주면 되니까 3을 곱해서 11 빼기 3을 이 분자가 되겠네요. 8. 그러면 2와 8, 15분의 8. 얘 정답은 바로 여기 있는 친구군요. 요거라는 걸알수 있네요. 요거죠. 그 다음에 왼쪽 거. 3과 3분의 2 빼기 1과 3분의 5야. 그러면 3 빼기 1은 2구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 통분해 줍시다. 3하고 5니까 15로 통분하면 5 곱해야 되니까 10. 3 곱해야 되니까 9. 그러면 둘이 빼면은 10 빼기 9니까 정답은 2와 1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 싹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줄 거야.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동그라미 펴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 보세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5와 7분의 10이고요. 여기서 3과 5분의 2 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일단 분수 부분에 통분이 필요하죠. 근데 분수 부분 통분하기 전에 5 빼기 3을 먼저 해놓으면 뭐좀더 좋죠. 2. 자, 10하고 5니까 10으로 통분하면 돼요. 그러면 5만 통분해주면 되겠죠. 여기 2 곱해줘야 되니까 4. 그러면 10분의 7에서 10분의 4를 빼는 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3. 그러면 2와 10분의 3이 왼쪽 거네요. 자, 하나 구했습니다. 오른쪽 거 구해야 되겠죠. 오른쪽 거는 4와 2분의 1에서 빼기 2와 10분의 1인데, 아, 4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괜히.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4 빼기 2를 먼저 해놓고요. 이제 2분의 1이랑 10분의 1을 통분하면 되겠죠. 10으로 통분하면 될 거고, 얘만 19, 5 곱해서 10으로 통분해 줄게요. 자, 이러면 5분의 1에서 1, 아, 5,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4. 2와 10분의 4. 그럼 아까 얘는 2와 10분의 3이었으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죠?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6과
9분의 7 빼기 2와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도 일단 6하고 2라는 요두 자연수 먼저 빼줘야 되겠죠? 6 빼기 2 하면은 4. 그럼 9분의 7이랑 3분의 1 빼줘야 되네. 9하고 3은 9로 통분하면 되죠. 물론 27로 통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또 3을 곱하면 9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3하고 7이야. 그러면 7 빼기 7 빼기 3 하면은 4. 분모는 9니까 4와 9분의 4라는 걸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와 3분의 2 빼기 1과 9분의 1. 자, 여기도 일단 5 빼기 1은 먼저 할수 있겠죠. 5 빼기 1을 먼저 하면은 4. 자, 9하고 3도 9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럼 얘는 이미 분모가 9니까 건들지 말자고. 얘를 9로 통분하면은 곱하기 3 해줘야 되고, 분자도 3 곱해주면은, 자, 9분의 6이랑 9분의 1을 빼주는 게 돼요. 그럼 6 빼기 1 하면은 5. 그리고 우리 통분한 분모는 9니까 4와 9분의 5. 자, 그러면 4와 9분의 5랑 4와 9분의 4니까 누가 더 커요? 5번도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6번, 7번, 8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에는 이제 분수와 뺄셈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 조금 어려운 경우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심화 문제 몇개 풀어보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